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TPS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TPS 뉴스입니다. 자, 또 신동구 자유외국 TV, 신동구 제동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제동님. 아니, 송 대표, 지난번에 뭐 어디 체포돼 갔었어요?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죄로 그 경기지방 남부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의해 가지고 집에서 5월 13일날 수요일 아침 10시경에 체포됐습니다. 하룻밤 그 조사받고 저 조사받고 유치장에 한 30시간 정도 갇혀 있었잖아요. 유치장에 여러 사람하고 같이. 그죠? 가니까 막 수갑도 채우고, 막 은팔찌도 막딱 선물해주고, 막. 아, 수갑 채워가지고 체포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사건 이송 요청서를 세 번이나 보냈어요. 경기지방남부경찰청에다가. 그런데 그거는 안 해주고, 무조건 안 된다고. 무조건 여기 와서 수사받아야 된다고 막무가내로 이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이제 탄압하려고 이제 딱 작전하고 들어온 거죠. 근데 송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유튜브가 아니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라는 게 언론사로 돼 있잖아요. 언론사 대표제. 그럼 뭐좀 일반 사안하고 틀린데. 그러니까 언론사 대표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잡아갈 정도 같으면 앞으로 이제 우리 일반 유튜버들은 마구 잡아가겠죠. 가니까는 뭐 이만큼 수사 자료 해가지고 딱 잡아가려고 그 아예 딱 덫을 파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뭐 망고생 많으시겠는데 아마 그또뭐 검찰에 송치를 할지 안 할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하더라도 그 사실이 다 밝혀지면은 특별히 뭐 허위 사실로 한건 아니잖아요. 허위 다 사실 신문에 나온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이미 보도된 내용 그걸 여기서 조금 깊게 다룬 그 외에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 공익,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저희는 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다 가짜뉴스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리고 뭐 평택시에서 수사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피해를 봤다. 그럼 피해를 봤으면 피해가 특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피해를 봤다. 제 방송 때문에 그런 피해 사례 특정도 없고, 그러니까는 질문이 주한미군 철수, 뭐 고려연방제 관련해서 제가 방송에서 한 내용들이 그게 진짜냐, 증거가 있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그거하고 평택하고 무슨 그건 뭐 상관이야.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그게 뭐, 개인 그거야. 그거는 이게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서 이 수사가 들어온 거예요. 참 웃기는 게, 지금 오늘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공식 민주화운동 40주년이고, 오늘 기념식도 했잖아요. 오늘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도청, 구광주도청. 거기에서 광장에서 기념식 하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어제는 무슨 또뭐 전두환 대통령을 무슨 그냥 동상을 말이죠. 트럭에다가 트럭에 실어가지고. 엄청난 대형 트럭에 실어가지고 뭐저 강남인가 거기서부터 연희동까지 차량 한 70대가 그 전두환 구속 사죄하라 뭐 이런 그 외치면서 경적 울리면서 가는 게 뭐냐 그 TV에 계속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막 섬찟해요, 섬찟해. 그 동상이 섬찟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제가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에 광주 사태 때 보니까 그게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게 보안사령관이야. 국군 보안사령관 신분이고요. 그때 대통령 최규하 돌아가셨는데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이었고 그다음 계엄 상태 하였잖아요. 그 계엄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이성, 육군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이에요. 그 실질적으로 그 광주 사태 진압 그 공수부대가 뭐 들어가고 뭐 이래가지고 뭐 과잉 진압이다 또는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휘 체계상에서 보안 사령관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죠. 보안사령관은 그냥 보안사령관이라니까? 방첩 기능,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대전복 활동, 이런, 이게 보안사령관 고유 기능인데, 하여튼 뭐, 전두환, 그, 당시 보안사령관을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아주 보기에도 진짜, 섬찟한 동상을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그 느낀 게, 도대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정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유공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포상도 뭐 어마어마하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이렇게 하려고 민주화 운동을 했느냐 하는 의심이 들어요, 제가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 선을 지켜야 되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이에요. 예. 명시 전직 대통령이었잖아. 예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내가 보기에는 전두환 대통령의 책임 나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예. 지휘 개선상에 대통령 겸사를 따로 있는데. 예. 당시 보안사령관을 저렇게 하는 게 맞는지, 예. 저렇게 하려고 민주화운동을 했느냐 하는 의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죠. 문재인 대통령도, 왜냐면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죠. 제가 지난주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의 그 국회에 한 5일 동안 전시됐던 그림을, 나체 예. 그림. 예. 그 제가 집에 던진 거로 해가지고 항소심 첫 재판을 받았어요. 예. 술남부지법에서. 근데 아. 그게 바로 결심공판이 되거든요. 항소심.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예. 대통령, 예. 전두환 대통령, 예. 또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잘잘성 옷을 떠나서 예. 한나라의 대통령 이런 식으로 희화하면 안 돼. 모욕을 하면 안 돼. 예. 저는 그거 재받을 일이에요. 예. 예? 그리고 일전에 지난주인가 광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받으러 광주에 갔잖아요. 예. 뭐 핵심이 뭐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했다 아니다 뭐 이거 때문에 갔는데 거기에도 막 전두환 그 동상을 묶인 동상을 예. 무릎 꿇인 동상을 그 광주 그 저 법원 앞에다 갖다 놓은 모양이에요. 예. 그 지나가던 사람이 막 뽕망치를 치고 마는데 그 광주에 살고 있는 어떤 여성분이 예. 항의 전화를 한 게 그 SNS에 나왔어요. 아, 예. 도대체 광주는 예. 5.18 그 유공자 아니면 광주 사람 아니냐. 예.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저런 식으로 하면은.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은 뭐냐. 이래가지고 예. 엄청나게 그냥 예. 그분이 그 흥분을 해가지고 예. 엄청 화가 나시더군요. 엄청. 예. 근데 그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야. 그죠. 그런 식으로 정오를 계속 부추기고 예. 한다고 예. 뭐가 득이 되냐고. 예. 나는 그게 굉장히 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죽은 중국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지금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저렇게 모욕적으로 하는 거를 경찰이 방치한다, 검찰이 방치한다, 문재인 정권이 방치한다, 민주당이 방치한다. 이거는 저거는 패륜 집단이에요. 패륜 집단, 민주화 집단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예. 지금 전직 대통령이 저 박근혜, 이명박 두 분 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지금 감옥소에 있죠. 그죠, 예. 전직 대통령 두 명이나 지금 감옥에 치우여 놓고 말이죠. 예. 그 앞에 40년 전에 예. 보안사령관 하는 대통령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모멸을 주고 말이죠. 야, 그러니까 이게 법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자, 보십시오. 연세가 90이 넘으신 분을 갖다가 지금 광주까지 끌고 내려간 거 아닙니까? 강제로. 그 보통 피해자 그 주거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사건 이송을 해주는데 지금 유독 그 지금 5.18 이것만 광주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고 저도 지금 그 중국인 뭐 그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서울로 이송해달라고 세 차례나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도 묵살해버리고 그 현직 언론사 대표를 갖다가 체포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공무원 그 헌법의 7조 1항에 보면은 대한민국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에 대해 봉사를 해야 되는데 월급은 한국 국민들한테 받아 먹으면서 중국 국민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경찰인데 이래 되면은 이 뭐가 되냐면 중국인들이 이제 야 너 중국인들 안 씻어서 냄새나 더러워 하면은 명예훼손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재산권도 행사할 거고 뭐 이 지금 나라가 완전히 지금 해체 수준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거야. 하면서 지금 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예. 그렇게 몸매를 주고 말이죠. 예. 어? 예. 진짜, 저, 아, 진짜 애들 보면 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교육성으로, 뭐, 근데 저래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냐, 이거. 근데, 그런데, 북한이 있잖아요. 지난 예. 3일날, 예. 우리나라 그 저 9.19 군사 합의 해가 못하게 됐는데, 예. 우리 GP에 총격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총격을 했는데, 그게 의도적이고, 아이고, 우발적인 것 같다고, 막 군에서부터 그러고, 그 다음에 그, 5월 3일 날 총격 도발을 했는데, 예. 5월 6일 날 우리가 그 군산 앞바다에서 예. 해공 합동 훈련을 했어요. 서북도서 방어 훈련을. 예. 그거를 저 7일 날
이거 저저 국방부 국방일보에 그것도 조그만하게 국방일보가 이게 예. 웃기나 이거 그런 거 다 일면에 나와도 말할 거잖아요. 그죠? 왜 예. 군사 작전이 실제 전투가 있고 대규모 훈련이 있었다 이거는 예. 일면에 내야 되는데 예. GP 총각 도발 다음 날에도 국방일보 보니까 지난번에 방송을 했잖아요. 예. 이면에 조그만하게 나와가지고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북한에 예. 그저 옹호를 못해가 야, 난 이게 역력하게 보이잖아요. 북한 이중대죠, 예. 근데 거기, 저, 국방일보에서, 그, 5월 6일 날, 수해 해공 합동훈련을 한 것을 국방일보에 예. 조그맣게 보도를 했는데, 예. 그게 필요하면 원점 타격 능력을 확인했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조그만하게. 예. 그러니까 북한이 그 7일 날인가, 아, 그 다음날, 그, 저, 뭐자, 평양 방송이 해가지고 막, 그걸, 그, 인민무력성에서 뭐 담화를 발표하고 그래서, 예. 어? 그렇다고 이게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에서 막 국방부 정책실장, 각군 정책실장, 뭐, 그 공부, 정무공무실이 왕창 불러가지고 엄청 따졌던 모양이야. 그 조선일보 타업으로 나왔어요, 그게. 그러니까 또 다음날 뭐 청와대 대변인이 아, 그게 질책한 건 아니다. 뭐 회의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도대체 북한을 감싸기 위해서 어? 눈치를 보다 넣어보는 거예요. 아, 당연히 9.19 군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다. 작년에 창린도 그 해안부 사격, 김정일 직접 지시하에, 굉장히 지도하에 그 사격한 거, 이거부터 군사 합의 위반이다. 예. 이번에 두 군데 이거 파기다. 예. 이게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데, 예. 항의를 제대로 못 하면서, 예. 우리 군 수뇌부만 그렇게 그냥 청와대에서, 어? 그때 지휘권도 없어. 예. 대통령 참모지 뭐 좀 쥐가 무슨 지휘권이 있어요? 그 직권 남용이죠. 국가안보실장이 뭐. 지휘권이 있어요. 국가안보실이 뭐 1차장인가 2차장인가 뭐 김유건 예. 뭐, 그 육군 삼성 장군 출신이 그 2차장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김유건 차장이 직접 불러 모임인데 지금 보도 놓은 거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지가 뭔데? 어? 대통령 보좌 잘하라 이거야. 예. 어드바이저로 하는 것이지 왜 군 어, 장성들을, 그, 청와대 불러가지고, 한두 명도 아니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야. 이거 전부 북한을 감싸기 위해서, 예. 우리 군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나 요즘 그 현역, 예. 저 후배들 보면요. 예. 참, 그, 뭐, 잘못한 것도 있고, 예.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럽다니까요, 제가. 그, 네. 저, 대수장에서 직권 남용으로 좀 고발을 좀 하신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 그 대수장에서 그 예. 성명을 아마 낼 겁니다. 예, 예. 예. 아마 김유건 국가안보실 차장을 예. 이거 저 경질하라. 경질하라. 예. 이런 아마 요지로 성명이 예. 아마 뭐 오늘 내일 나갈 걸 알고 있어요. 예. 뭐 아니 성명도 성명이지만은 직권 남용으로 고발을 해 가지고 수사가 들어가야지 한 명이 그렇게 박살 나는 걸 봐야지 다른 그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이 그런 아니 국가안보실 차장 자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평생 네. 몸담아도 군대를 그렇게 욕먹이고 말이야 자기 군대를 팔아가지고 친정집을 갔다가 그렇게 하고 자기 말이야. 개인 그걸 그저 연명을 하느냐 이 말이야 예. 근데 이게 그뿐만 아니고요 자기 지금 위안부 문제 있잖아요 예. 정의 뭐 정의 기억 연대인가 예. 이런 뭐 정의를 내세워 놨는데 예. 완전 부정 집단이야, 이게 보니까. 이번에 그 집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윤미향이라는 이번에 그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이 예, 예. 이번에 저, 뭐, 어딥니까? 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예. 자매 정당 더불어시민당. 예, 예. 비례대표 7분인가 당선됐지 않습니까? 당선됐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통합을 하는 거예요. 예, 저, 솔직히 좀 그, 막말,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둑이야, 도둑. 예. 왜냐면, 이 위안부, 할머니들 팔아가지고. 그죠. 어? 30년 동안, 그게 정확하게 1992년에 정대협이라고 먼저 만들어졌고, 예, 예, 예. 그게 이름이 정인으로 바뀌었는데. 예, 예. 28년 동안 매주 수요일 날 9.1분 대상을 하면서 집회를 하면서. 예. 소녀상 내시고, 소녀상이 중국에 한 130개 된답니다. 예. 위안부를 그냥 앵벌이 시키다고 시피 해가지고 기부금을 무려 말이죠. 네. 50억 가까이를 모았어. 아. 그 다음에 정부 지원금이요. 그 작년만도 8억이 들어왔대요. 예. 네. 그 전체 합치니까 매년도 정부 지원금 기부금 하면 한 100억 가까이 돼. 그런데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준 돈이 제대로 없어요. 예. 네. 어떤 할머니는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단돈 1,000원을 입금 받은 적이 없대. 신문 보고 알아. 아,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네. 도둑 X다, 이거, 도둑 X. 아. 도둑 X. 아. 어? 다 토해 나라 해,
알아 이거야. 언제 그 할머니가 위안부 합니까? 흥분해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거. 그리고 무슨 뭐 안성인가 그게 제가 현대중공업에 상무로 있었잖아요. 제가 1992년 연말까지 근무를 했는데 제가 있을 때 현대중공업에서 그 저 기부를 한 거예요. 7억인가? 아, 8억인가 뭐. 예. 네. 그거 가지고 산 집이야. 아, 안성에. 예. 뭐, 그 평화와 뭐, 무슨 필링의 뭐, 뭐 집인가. 하여튼 이름을 뭐 하여튼 그 감성적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예. 아, 저 집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막 마치 좀 쉬시고 아, 하도록 좀, 이렇게 편안하게 모신다는 취지로 아마 산 것 같은데, 예. 가만히 보니, 위안부 할머니 말고, 자기 아버지가 살았어. 윤미향이랑. 그것도 뭐. 자기 아버지가 관리네 해가지고, 7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뭐 7,800인가를 또 아버지가. 연봉을 먼저 7,800만인가 주고 말이야. 야. 뭐 연봉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7,800만을 줬다는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해서 관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그, 일본 과자 갖다 놓고 술 파티하고, 맥주 파티하고, 자기들이 네. 그냥 패션으로 쓴 거예요. 그럼 이게, 이게 보니까 예를 들면 뭐죠? 군대는 군대대로, 예. 저런 저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전부 그냥 다 썩었어요. 어? 거짓말하고 예. 자기 개인 이익 취하고 말이죠. 예.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또 북한 눈치 보면서 옹하고 예. 북한 신기 건드린 군 또 불러서 질책하고 예. 그다음에 저 위안부 저렇게 덩치 먹은 예. 윤미향 당선자는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예. 저거는 완전 제명에다가 저거 원직 박탈해야 돼요. 예. 원직 취소해야 된다고. 예. 제가 보기에는. 저를 검찰에 대해 저거를 구속해야 돼요. 오라 하고 말이에요. 예. 도대체 이런 게 도둑. 예. 적. 북한. 예. 어? 간첩. 왜냐면 이게 간첩도 왜냐면 미국 문서에서 며칠 전에 그 5.18에 대해서 문서가 엄청난 분량의 문서가 저 30만 공개돼 버렸잖아요. 예. 거기에 계속 노는 게 라이엇. 그러니까 폭동이래, 폭동. 폭동. 아. 광주 민주화 운동이 네, 폭동이다. 실제 본질은 폭동이다. 아. 그래서 이 간첩. 예. 간첩과 김대중 추종 세력이 선전선동해서 예. 이렇게 폭동이라고 규정이 돼 있다고. 예. 근데 외교부에서는 그 지금 문서를 공개도 안 해. 공개 안 하는데. 근데 이미 SNS에 그냥 미국 문서에 직접 예. 홈페이지에 가 가지고 예. 그 문서를 해 가지고 계속 지금 막 그 내용이 흘러 나오잖아요. 퍼지고 그게 핵심 요지가 라이엇.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죠. 폭동 일으킨 그 간첩. 예. 간첩과 적과 도둑이 우대받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 최근에 간첩 근거한 거 봤어요. 그리고 윤미향 남편이 그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예. 4년치 실형을 살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일부를 뭐 해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그게 일부가 무죄가 되는 바람에서 뭐 행사 보상금도 받고 그거 예. 가지고 뭐 딸 유학비를 충당했다. 처음에는 뭐 자극을 받아 그것도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예. 그걸 했다. 이렇게 계속 이 어지러운데 예. 이 간첩 사건에 예. 연루돼 있어요. 아, 남편이. 예. 남편 돼 있고 또 다른 사람 남편의 여동생인가? 예. 는 뭐 또 간첩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이게 뭐 간첩, 적, 도둑 이게 혼재돼가지고요. 대한민국이 이게 예. 제대로 이게 진짜 된 나라인지, 그 예. 문재인 대통령 표현 그대로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 어? 간첩과 도둑과, 어? 예. 이런 사람들이 활개 예. 치고, 큰 소리 치고. 이런 이상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저, 제동님 같은, 이런, 그, 진짜 참군인, 간첩도, 진짜, 간첩을 잡으시고. 아, 저는 간첩을 잡았잖아요. 간첩선을, 그, 바다에 수장을 시켰죠, 제가. 그, 사살해가지고, 간첩선을 침몰시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분을 갖다가, 저기, 홀대하고, 무슨, 이제, 대통령, 누드 그림을 던져. 그건 의인이지. 의인을 갖다가, 악인이라 하고, 지금 이렇게 짓밟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공익을 위해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 잡아들이고,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 대한민국의 경찰이 월급을 한국에서 받으면서 중국 사람을 위해 가지고 일한다?
아니, 걔도 지 밥 주면은, 유기견도 지 밥 주는 사람한테 꼬리 치는데, 근데, 대한민국 경찰이 뭐 하는 거냐고, 이게. 근데 대한민국이요, 예. 진짜 정의를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예. 진짜 행동을 예. 해서 지키려고 애선 사람, 예. 이런 사람은 그냥 법적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예. 그 다음에 정의를 표방해가지고 가장 불이한 예. 행동을 하고, 어? 뭐 횡령을 하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그 지금 횡령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예, 예, 예. 저런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고, 예. 아, 저도 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신청을 했다 떨어졌지만은, 예. 이거 뭐, 뭐,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 관첩을 6명이나 수장시키고, 관첩선도 예. 객침시키고, 예. 뭐, 뭐, 정의를, 소를 위해서 뭐, 이렇게, 어? 행동으로, 어? 예. 좀, 이렇게 한 사람, 이러고, 오히려 계속 재판 받으면서, 예. 고통을 주고 말이죠. 예. 나는, 참, 이게 뭐, 어떻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말이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예. 그 취임사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했겠죠. 예. 근데 나쁜 의미로 지금 그게 국민들이 인식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 예. 간첩이 어떻게 우대를 받고, 적이 우대를 받고, 도둑이 우대를 받는 나라가 돼버리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어 대한민국이 지금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이상해지고 있는데 어 이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 뭐 이런 것들 한 개 한 개 야금야금 치고 들어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 재산도 뺏기고 다 그 바른 말 하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오늘 5.18 이제 4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예, 예. 미래통합당 뭐 저 이번에 원내대표 된 뭐 부분도 내려가고 뭐 떼거리로 막 전 당선자 국회의원이 막 하고 뭐 교도가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사죄를 하고 말이야. 어? 5.18에 대해서. 아, 지가 아니 이게 국무성의 라이엇으로 예. 이미 예. 딱 그때 있는 정확한 그 당시 보고서가 예. 나왔는데 예. 예? 공식 보고서가 나왔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예? 파블릭 레포트로 돼 있어요. 그 예. 당시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가 보낸 보고서 이런 거 뭐 공식 파블릭 레포트 온 어, 광주 인시던트로 되어 있죠. 광주 사태. 예.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진상규명 지난 5일 1일부터 그, 다시 시작하잖아요. 예. 이런 거 포함해서 진상규명을 하자. 예. 사죄는 그 다음 문제다. 우리가 잘못하게 예. 사죄한다. 하지만 예. 지금은 아니다. 예. 이거 있다. 예. 이렇게, 모든 국민이 그렇게 또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와서 그냥 뭐, 머리 쪼아리고 말이야. 비굴하게 예. 예. 그렇게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게 미래통합당 이거 있잖아요. 저는 전혀 희망이 없고 예. 미래한국당 국회의원도 이번에 다 내려서 원유철 대표 예. 뭐 이런 나는 원유철 이 사람 정신 있는 사람이에요. 어? 당 대표 지금 저 5월 29일 되면 끝나는데 예. 뭐 예, 설에 하면은 계속 당 대표로 뭐 다시 하려고 욕심 내는 모양이던데 예. 정신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요. 예. 어? 따질 건 안 따지고, 그렇게 예. 비굴하게. 예. 처신하냐, 이거야. 하여튼, 뭐, 이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 뭐, 이딴 것들을 따져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 권력 유지하고, 이런 것만 했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뭐, 이런 거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예. 희생된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 군, 경, 예. 경찰군, 뭐, 한 20몇 명, 그 다음에, 예. 저, 광주 시민들. 예. 아, 이분들은, 저, 당연히, 예. 국가가 거기에 만 합당한 보상을 예. 하고, 예. 또 그분의 희생을 갖다가, 그 잘못된 거잖아요. 그 사실 유족가족들 그 엄청 상처를 주고, 본인들 예. 뭐, 그냥, 그, 죽고 말이죠. 예. 이런 거는 국가가 책임지고, 그걸 해주는 거는 맞아요. 예. 맞는데,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따져봐야지. 그죠. 예. 국군이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 국군 하면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 또 처벌받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보고서가 예. 30년 동안 이것도 주로 광주 민주화 운동 그 단체가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예. 지금 정부 여기서 예. 요구한 거야 미국에 달라고 공개하라고. 예. 그 공개한 거는 또 공개를 안 해. 공개 달라고 공개 요청을 미국에다가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미국이 우리 외교부에다 줬는데
그걸 숨기고 지금 그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희생된 분들은 제가 저 위로를 드리고 또 보상하는 거는 뭐 해야죠. 하는 건 맞고 또 그 유가족들 그걸 잔치를 어루만져 주고 이런 거는 뭐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단체 민간단체대로 개인대로 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하는데 사실관계는 그럼 광주 시민이 그러면 5.18 희생자만 광주 시민 아니잖아요. 이거는 만약 광주 시민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그냥 이게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 돼. 아무튼간 저 지금 영상들 저런 거 보면은 저게 폭동이지. 저게 지금 저거 보시면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그리고 지금 뭐 전두환 대통령을 저 뭐 끌고 다니고 하는 저게, 저 보십시오. 경찰차로 지금, 저, 버스로 경찰을 지금 들이받는 겁니다. 저 아, 저거는 광주가 아니고요. 저 장면은. 저기 서울이라, 서울. 아, 서울이라고. 화면이 잘못돼.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 그, 이해찬 대표가, 한참 전에, 광주 사태 때, 특전사가, 이거 저 민간인들 살상하는 장면이다 해가지고 공개한 사진이 국회. 그것도 저 가짜로 나왔거든요. 아 저거는 그게 뭐냐 무장 공비를 토벌하고 무장 공비 침투한 무장 공비를 토벌하고 찍은 사진을 무장 공비를 갖다가 그 토벌한 걸 갖다 광주 시민으로 그 한 게 그거는 확실히 가짜로 판명됐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굉장히 그 진실하고 가짜 뉴스 이거 잘 구분해야 되는데. 저거는 금방 저거는 광주 영상 아닌가요? 아까 뭐 그 버스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저거는 서울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광주 맞아요. 광주인가요? 광주 맞다는데 광주.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뭐 사실 이 지금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전혀 민주적이지가 않고 남의 거 뭐 그냥 남을 앵벌이 시키고 자기들이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언론 탄압하고 자유를 탄압하고 그러니까 전혀 민주화적이지가 않는데. 저런 과거 행동들을 보면은 저거는 폭동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저거 우리 국민의 알 권리가 있는데 지금 광주 그 보상금 보상 심의위원회는 광주시장이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특이한 거죠. 국민의 세금이 그 본처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만 광주 시장이 알아서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를 선정을 하고 선정된 대로 본처는 도와주는 거예요. 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아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면 감사도 안 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감사도 안 해요. 이게 완전 무법천재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국민 여러분, 자, 신동보 자유국TV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저희가 6년 됐습니다. 6주년인데, 6년 동안 뭐 잘 버티고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응원 덕분에, 성원 덕분에 잘 버텼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또 6년 동안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